엉뚱한 상상. 수상한 실험. 크레이지한 도전이 과학의 미래와 인류의 내일을 바꿉니다. 기대하세요. 수상한 비디오 크레이지 S. 수상한 비디오 크레이지 S의 김태진입니다. 아주 특별한 특집으로 준비를 해봤거든요. 김희진 과학 선생님 모시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이거 뭐지? 이거 뭐예요? 편지예요? 뭐예요 이게? 뭐야? 과학하는 친구라고요? 지금 이곳에 제 과학 친구가 살고 있습니다. 같이 특집을 진행할 친구를 만나러 가고 있습니다. 이거 저 진짜 해보고 싶었던 사람이 있었어요. 그 친구는 내 부탁은 웬만해선 들어주니까 이 자리에 자리해 주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야. 채를 먼저. 아 미나님과 노을 채채. 상상. 언니 하이파이브. 동그라미로 한번 비눗방울 만들어 볼까? 네. 우와. 별 모양이 나올까? 아니네. 왜 동그라미로 나오지? 동그랗게 나오는 게 가장 안정된 형태를 유지할 수 있기 때문에 나오는 거야. 우리 노을 채채 두 명이 다 들어갈 만큼 커다랗게 만들 수 있는 거를 제가 또 준비를 했어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짠. 어차가. 과학 실험 현장에 지식인 미나니 특파원 자리에 계십니다. 미나니 특파원. 갈로. 그래. 한 번 더 갈로. 계속 갈로. 잘하는 사람은 사실 있습니다. 두 번째 트럼프 카드는 누구의 아이템이죠? 카드? 카드 저희 거입니다. 팀 이름이 뭐죠? 훈훈한 과학자. 기대돼요. 기대돼. 떨린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실물이 생겼어. 처음 뵙겠습니다. 디키라가 반가워요. 원하시는 위치에서 스톱이라고 만들어주세요. 네, 알겠습니다. 스톱. 여기. 네. 고른 카드. 네. 이 철사를 이용해서 맞춰주세요.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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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와, 다이아에서. 그 원리가 되게 궁금했거든요. 이게 원래 일자 모양이었던 거. 우와, 대박. 완전 고다졌어. 제가 살짝 이렇게 흔들어주면. 와, 빨간색 바뀌네, 빨간색으로. 또 흔들어주면은. 우와, 와, 진짜 신기하다, 이거. 자, 이제 우리들의 준비는 다 끝났습니다. 렛츠 고! 오, 우리. 노력도 열심히 했고 맛살 찾아가서 퍼포먼스까지 네. 배우고 예 어떠세요? 이게 본인들이 영상 촬영한 거 편집된 거 보니까 뭐 1분 강의도 그렇고 저도 그렇고 이제 과학을 베이스로 하다 보니까 좀 딱딱한 그런 캐릭터이긴 한데 이렇게 퍼포먼스를 잘하는 니키 분을 만나가지고 네네. 뭔가 좀 예술적인 뭐 퍼포먼스적인 걸 많이 배우니까 기대된다. 사실 저희가 이거 말고 이건 이제 에피타이저입니다. 본편으로 또 준비한 게 있기 때문에 약간 기대를 조금은 해주셔도 되지 않을까. 좋습니다. 루루채채가 되게 재밌게 보던데 어땠어요? 오빠들의 마술쇼? 되게 신기했어요. 신기했어요? 이 자리에서 한번 또 보고 싶어요? 네. 알겠습니다. 우리 훈과 팀의 마술쇼는 지금부터 시작됩니다. 기대해주세요. 자, 현장에 나가 있는 훈남 과학자들을 연결해보겠습니다. 거긴 어디십니까? 안 들리나요? 안녕하세요. 약간 이게 격차가 있죠. 네. 예. 안녕하세요. 훈훈한 과학자 팀입니다. 반갑습니다. 먼저 이 실험을 제가 마술 같은 실험을 한번 할 텐데 네. 한번 참여하실 수 있는 분이 한번 한명 필요하시거든요. 오늘 그러면은 루루채채? 루루채채? 한번 가볼까요? 한번 해볼까요? 네. 오케이. 일로 오세요. 마술에는 미녀 도우미가 있는데 우리 루루채채가 한번. 네.
원래 이런 거 할 때는 이제 주의를 분산시키기 위해서 제가 배웠는데 주의를 분산시키기 위해서 일상적인 이제 대화를 많이 이제 하면서 하는 거래요. 이걸 말하고 하네요. 오늘 날씨가 좋죠. 바보야. 아 오늘 제가 물을 사라지게 하는 마술을 할 거예요. 저 믿으세요? 네. 아 믿어요? 네. 아무나 막 그렇게 믿으면 안 돼요. 저도 이거 처음 해봐가지고 실패할 수도 있거든요, 진짜. 아 실패. 물을 사라지게 한번 해볼게요. 여기 종이컵 있죠? 물감을 담는 건가요? 여기다가. 그럴 수 있는 거 실패하면 큰일인데. 큰일인데? 물을 이렇게 따라서. 현이 맞게 될 겁니다. 네, 머리 위에 이렇게 올려놔 보세요. 머리 위에 이렇게 잡고 있으세요. 조심. 왜? 저도 이렇게 물을 따를게요. 머리 물을 위에 있는 게 느껴지죠? 네. 이거를 천천히 돌면서 주문을 한번 외우면은 물이 사라질 거예요. 아주 잘 주문을 외우면. 말도 안 돼. 주문은 뭐냐면은 일본광님 멋있어요 이렇게. 일본광님 멋있어요 하면서 주문을 진심을 다해서 외워요. 우리도 한번 믿어볼게요. 네. 네. 시작. 일본광님 멋있어요. 그래요? 천천히. 깜짝 놀랐네. 자, 짠 없어졌죠. 아. 너무 빨리 돌아가지고. 아. 최악이다 최악. 물이 사라졌네요 지금. 한번 느껴보세요 우계를. 안 없어진 것 같아요. 안 없어진 것 같아요? 한번 머리 위로 이렇게 쏟을 건데 직접 쏟으면은 좀 무섭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대신 한번 머리 위에 쏟아 볼게요. 하나 둘 셋 하면은 이렇게 한번 머리 위를 한번 올려다 보세요. 하나 둘 셋 하면은 하나 둘 셋 하면 진짜 쏟으면 안 돼. 하나 둘 셋. 대박. 아무것도 없죠. 약간 사기꾼이었는데. 뭐야? 어설펀데 방금? 사기꾼이었는데? 갑자기 마술사가 됐어. 와. 아 이게 바로 과학 마술입니다. 와 이거 어떻게 된 거야? 저 컵 안을 봐야 돼. 어디서 주작이야? 동심을 말이야. 뭐야? 없어요? 없잖아요. 뭐야? 좀 또 이게 열기가 또 후끈하니까 좀 덥고 이러니까 목마르지 않나 일본가님? 목말라서 아까부터 제가 커피를 마시고 싶었는데. 아 근데 제가 준비한 게 사실 이게 생수랑 그 다음에 이제 그 2 더하기 2 카리 알죠? 2 더하기 2 카리 넷 카리? 넷 카리를 준비했는데 저는 커피 마시고 싶은데. 아니 그 할 때 좀 더 애교 부리기로 했잖아요. 다시 한번 골라주세요. 아니 오빠. 오빠라는 말은 없었잖아요 대본에. 아 저는 커피 마시고 싶어요. 나가고 있는데요. 극혐. 하지만 여기에 저희가 또 과학이 있습니다. 폭 X리랑 생수를 가지고 제가 커피를 만들 거예요. 네. 두 개를 가지고요? 말이 안 되잖아요. 진짜로. 자 1분 과학님이 한번 보조를 해주세요 이 컵에. 말도 안 돼. 하나 준비를 해주시고. 포땡리를 제가 살짝 넣어볼게요. 이 정도. 오. 포땡리 성분 맞아요 근데? 맞습니다. 포땡기 맞아요. 방금 작가님 방금 사오셨죠? 네, 동그라미 있어요. 네. 그다음에 생수를 제가 여기 담아볼게요. 믿을게요. 생수도 생수죠? 네, 생수도 맞습니다. 자, 커피로 바뀝니다. 자, 하나, 뭐야? 셋. 하나, 뭐야? 셋. 마술이야. 이은결이야 뭐야? 이거 어떻게? 야 그럼 커피 마시면 되는 거예요? 아 사실 마시면 안 돼요. 사실은 이거는 과학 맞습니다. 네 아까 그 찬이 TV님께서 말씀해 주셨죠. 이거 포땡리 맞냐고. 사실 포땡리 아니고 이것도 물 아니에요. 아 진짜. 아, 그래. 네, 어쩐지. 사실은 여기에 또 과학 원리가 숨겨져 있는데 이게 이제. 아이오딘산 칼륨이란 성분이랑 그다음에 녹말 녹말이구나. 그다음에 메타중앙산 나트륨이 만나면은 이게 앙금 반응이 생겨요. 그래가지고 결정이 생기면서 순간
검정 색깔로 바뀌어요. 와, 진짜 신기해. 근데 그게 서서히 변하는 게 아니라 확 바뀌니까. 확 바뀌죠. 그게 너무 신기하다. 그거 너무 신기해. 너무 신기해. 저거는 먹으면 안 되는 거예요? 먹으면 죽습니다. 진짜요? 먹어보려면 죽어요? 사실 그래서 저희가 이것도 언제 바뀔지 모르는데 정확하게 딱 맞췄잖아요. 네, 그걸 어떻게 맞췄어요? 이 수많은 저희가 시행착오를 거쳐서 준비를 한 거고. 그 초를 맞췄구나. 같은 용액을 이렇게 준비했는데 이걸 우리가 한 번에 이제 섞어볼게요. 일본과학님도 같이 한번 흔들어주시고. 자, 같이. 반응 주세요. 대박. 하나, 둘, 셋. 1, 2, 3. 자. 우와! 잠깐만, 진짜 너무 신나. 우와! 우와! 7. 여러분들 힘! 우와, 진짜 대박이다. 너무 신기하다. 아, 대박. 진짜 신기하다. 그거는 지금 농도에 따라서. 맞아요. 초를 조절한 거죠. 네. 뭐. 과학자가 받으셔야 돼요. 과학 MC. 무슨 불 끄듯이 이렇게 틱? 그러니까. 틱 이렇게 돼. 완전 재밌어. 아타이저 먹고 이제 본 음식 어떤 음식입니까? 본 음식 만족합니다. 본 음식 인정. 와, 인정. 인정. 와. 하지만 아직 저희가 메인 디시가 아직 안 나왔어요. 아직도요? 아직도? 죄송한데 저희 배불러요. 배부르세요? 네. 소화제 하나 드시고 오케이. 하나 더 드세요. 계속 볼게요. 네, 저희가 보여드릴 거 이제 앞에서 직접 나와서 보여드릴 건데 진짜 신기해. 진짜 신기해. 일본 강님 도와주셔서 나와주셔도 되는데 자, 이게 저희가 뭐 아시는 분은 아실 거예요. 이 되게 차가운 그 액체를 가지고 왔어요. 액체 질소? 맞습니다. 액체 질소. 보통 이렇게 제가 과학 버스킹이라고 해서 길거리에 나가서 이런 버스킹을 하는데 길거리에 나가면은 뭐 이산화탄소요, 뭐 드라이아이스 이러는데 이거는 액체 질소예요. 액체 질소. 자그마치 마이너스 199도예요. 예, 예. 드라이아이스가 한 마이너스 70몇 도 정도 되죠. 196? 네, 이건 196도가 돼요. 그렇죠. 이제 드라이아이스는 마이너스 78도인데 그것만으로도 동상이 걸려요. 근데 얘는 마이너스 거의 약 200도. 이게 토성에 가면은 토성 평균 온도가 마이너스 200도거든요. 아. 굉장히 차가운 거고 일단 제가 이렇게 준비를 했으니까 이 차가운 도시의 과학자가 직접 액체 질소를 어떻게 하게? 그냥 이렇게 괜찮아. 깜짝이야. 저는 차가운 도시의 과학자입니다. 네. 괜찮아요. 자, 한 번 더 한번 보여 드릴까요? 119. 안 돼, 안 돼. 조심해. 119 불러야 되는 거 아니에요? 안 돼. 괜찮습니다. 네. 안 괜찮은 것 같은데? 이 차가운 도시의 과학자 한번 해보실래요? 네. 일본 과학님. 자, 부어볼게요. 왜 이렇게 손을 떨어요? 자. 와, 얼음들. 이거. 얼음 아니고 액체 질소. 아니네. 아, 그래요? 액체 질소가 지금 증발하고 있는 거, 사실 이거는 굉장히 차가워서 위험할 수 있는데 안전할 수 있었던 이유는 이렇게 액체 질소를 얼굴에 막 이렇게 괜찮은 이유가 효과. 액체 질소 입장에서는 우리 몸이 굉장히 뜨거워요. 그래서 몸에 닿자마자 이 다음 부위는 다 기체로 바뀌어요. 그래서 기체 보호막이 순간 생겨서 우리가 이제 괜찮은 건데 계속 닿으면 당연히 냉동인간이 되겠죠. 한번 해봐도 돼요? 그러면 태진님께서 한번 네. 손을 담그면 안 돼요. 담그면 안 되고 거 아니야? 나 혼자 또? 담그고 막 세수하고 이렇게 반신경 하시면 안 돼요. 아니, 그러니까 전혀 느낌도 없어요? 네, 무서워. 살짝 시원해요. 막 이렇게 고이게 모으고 막 이러시면 안 돼요. 오케이, 오케이. 이렇게 털어주셔야 돼요. 아, 흘러가게. 이렇게? 네. 흘러가게. 하나, 둘, 셋. 우와! 별거 아닌데? 덧뿌려, 덧뿌려! 별거 아니죠? 네. 이게 바로 기체 보호막이 생기는데 이 효과가 뭐죠? 이거? 나는 그거 까먹었어. 라이덴 프로스트. 라이덴 프로스트. 맞아, 맞아. 라이덴 프로스트 효과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보통 뜨거운 후라이팬에 물 부으면 막 물들이 춤추죠? 그것도 물 입장에서는 후라이팬 너무 뜨거워서 기체 보호막이 생기는 거예요. 이렇게 해도 돼요? 얼굴에 끼얹어도 돼요? 얼굴에 끼얹어도 되는데 한번 지금 하세요. 저를 믿고 한번 끼얹어 볼까요? 네. 제가 해볼게요. 하나, 둘, 셋. 약간 스프레이랑 안 좋은 반응이 많다. 이거부터 계속해요. 머리카락이 부족해요. 여기가 살짝 이렇게 하얗게 된 이유는 머리카락은 물을 많이 함유하고 있지 않아가지고 쉽게 얼 수 있어요. 그걸 지금 말해주면 어떻게 해요? 탈모 오실 뻔했어 지금. 아무튼 재밌네. 재밌다. 재밌다. 너무 재밌다. 무섭다. 구독자분들이 이거 별거 아니네라고 해서 그냥 할 수 있어요. 근데 되게 위험하거든요. 실제로 이거를 잠깐 물에 담궈볼게요. 잠깐 담그고 설명을 하자면은 실제로 이게 몇 초만 안전한 거지 보면은 제가 한 20, 30초 담궜잖아요. 어떻게 되는지 한번 볼게요. 하나, 둘, 눌러보세요. 셋. 우와! 우와!
뭐야 이게, 우와. 이렇게 위험합니다. 똥똥. 나 머리가 반쪽이 얼었어요, 우뇌가. 우뇌. 그래서 집에서 절대 따라 하시면 안 된다라는 걸 말씀드리고 싶어서 물을 살짝 얼려봤고 저희 마지막 클라이막스 실험이 남아있어요. 디저트입니까, 디저트? 이제 마지막 디저트. 마지막, 오케이. 코스네, 진짜로. 네. 우리 되게 화창한 날에 하늘 보면 뭐가 떠 있죠? 해. 구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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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맞습니다, 구름. 구름을 저희가 직접 여기서 만들어볼 거예요. 아, 대박. 구름을요? 구름을. 와. 야, 오늘 이거 웃음 각인데? 그니까요. 너무 재밌다. 자, 사실 액체 수가 제가 몇 도라 그랬죠? 기억나나요? 196도. 마이너스 196도. 마이너스 196도. 끓는 물은 몇 도죠? 100도. 100도 맞아요. 끓는 물은 100도예요. 그러면 두 개의 온도 차는 몇 도죠? 296도. 296도 맞아요. 보통 이렇게 하면은 196도요 하는데 예. 맞습니다. 296도 온도 차가 납니다. 우리를 뭘로 보는 거야? 죄송합니다. 네. 포트기에 끓여온 물이랑 그다음에 액체 수 섞어 볼 거예요. 오? 그래서 일단 남아있는 액체 수를 모조리 우와 막 터지는 거 아닙니까? 이게 뭐 바깥으로도 새 나가지만 안으로 지금 많이 들어갔어요. 네 터질 것 같아. 많이 넣을수록 이 정도만. 와, 이게 인체에는 무해한 거죠, 선생님? 네, 무해합니다. 네, 사실 액체 질소가 액체인 질소라서 우리가 뭐 이제 과자를 사 먹었는데 뭐만 들어있죠? 질소. 질소만 들어있죠. 그만큼 비활성 기체이기 때문에 위험하진 않습니다. 아. 그리고 공기 중에 가장 많은 기체가 질소예요. 맞아. 지금 숨 쉬고 있는. 네. 질소 따위 우리가 질소냐? 미안합니다. 나도 모르게 그만. 얼른 끝낼게요. 네. 아, 그래서 뜨거운 물을 저희가 이렇게 냄비에 이렇게 담아볼게요. 이미 모락모락 나고 있죠? 오, 저거 뜨거울 텐데 양은 냄비라서. 뜨거운 냄비를 준비를 하고 물을 붓고. 어우 기대되네요. 구름이 생긴다고? 자, 그래서 한번 구워보겠습니다. 네. 뜨거워. 지금 100도씨죠? 너무 뜨거워요. 어우 조심하세요. 빨리 해야 돼요. 네, 위험한 오케이. 거 아니에요? 자, 카운트를 같이 한번 셀까요? 네. 네. 자, 그러면 몇부터 셀까요? 다섯? 오, 오, 사, 삼, 이. 오, 사, 삼, 이, 오케이. 시작. 오, 사, 삼, 이, 일. 크레이지 S 가자! 우와. 우와. 크레이지 S 가자! 우와! 우와! 자, 구름입니다. 우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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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와 시원해. 잠깐 앉아주세요. 잠깐 앉아주세요. 저희 클로징 해야 돼요. 지금까지 훈훈아 과학자팀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와! 대단하다, 진짜. 훈과, 훈과. 아, 우리 선생님이 감탄하면서 보였어요. 어떠셨어요? 이건 정말 초소 박수 쳐줘야 돼요. 와. 대단하네요. 아이고. 우와. 1분 과학이 그동안 얼마나 거품이었는가. 이게 만천하에 드러나. 엑소가 있어야 진짜 과학을 보여줬던 것 같은데. 아니, 한 게 뭡니까, 이런 과학은? 물 마신 거 말고 한 게 뭐예요? 저를 데려온 거죠. 네, 그렇구나. 아, 그렇구나. 섭외 능력이 최고네. 제가 오늘 자신감이 있었던 이유가 있었어요. 예. 아니, 액체 질소는 어디서 구할 수 있는 거예요? 사실 액체 질소가 특정 업체를 통해서 구할 수 있긴 한데 이거 보시는 분들도 뭐 너무 신기해서 이렇게 막 이렇게 구매하는 건 되게 위험할 수 있기 때문에 보는 것만으로 그냥 만족하셨으면 좋겠어요. 예. 재밌어서 호기심이 생겨서 도전하는 건 좋은데 위험한 거, 안전도 고려해야 되기 때문에 맞습니다. 좀 여러분들 자제를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네. 김희재 선생님께 좀 약간 네. 몇 가지 여쭤볼게요. 액체 질소의 가장 큰 특징이 뭘까요? 지금 아무 냄새도 안 나거든요. 그렇죠. 액체 질소 같은 경우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공기 중에 질소가 가장 많거든요. 네. 이 질소가 마이너스 196도가 되면 액체 형태로, 물 형태로 아하. 남게 됩니다. 그런데 이것은 냄새도 안 나고 독성도 없고 맛도 느껴지지 않아서 사람들한테 그렇게 위험하지 않죠. 그리고 굉장히 다루기가 쉬워서 이 액체 질소를 굉장히 많이 사용하고 있습니다. 좋습니다. 세 번째, 그리고 실내화 신발 누구죠? 접니다. 빅민 찬이 TV. 빅민 간단하게 어떤 건지. 예, 저희는 마찰력의 과학을 준비해요. 마찰력. 아주 막 동작도 크고 막 스펙타클하고 임팩트 있는 거니까요. 예. 좀 기대하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좋습니다. 카메라맨님께서 힘들어하지 않을까요? 아 잡으려면. 제가 생각할 게 아니야. 힘든 게 아니잖아요. 찬이 TV가 생각할 때 우리가 찍어온 게 네. 재미도 있습니까? 뭐 앞에서 이렇게 스펙타클하다 포장은 했는데 진짜 힘들었거든요, 저희 찍는 거. 고생했구나. 근데 끝났어. 재미는 있을 것 같아요. 재미있을 것 같아요? 재미는 아마 이 중에서 최고 있을 것 같아요. 오, 진짜? 네. 아, 이런 말?
너무 설레발 떨었나? 아니, 더 해도 돼. 아, 너무 재밌겠다. 아, 진짜. 너무 기대된다. 와. 너무 기대된다. 최고의 컨텐츠 준비하세요, 진짜. 와. 지금 다들 이렇게 말해놓고 나서 엉망으로 찍어오는 거야. 진짜. 나 화날 거야. 팀 이름이 있어요? 짓긴 했는데요. 예, 뭐죠? 찬이 TV가. 제가, 예, 제가 지었는데. 예. 어, 잘 들으셔야 돼요, 발음을. 오케이. 저희 팀 이름은 이런 신발입니다. 이런 신발이 있다니. 지금 초등학생이 나와 있는데. 어, 그럼 오해하지 마시고 이런 신발, 신발에 그렇죠. 관련된 그렇죠. 비디오라는 거. 이러한 신발들도 있구나라는 걸 딱 보여드리기 위한. 좋습니다. 과연 어떤 과학적 사실을 근거로 비디오를 만들어냈을지 또 얼마나 재밌을지 기대해보면서 외쳐보죠. 수상한 비디오 크레이지 S. 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찬이입니다. 아니, 빈명이 불러서 왔는데 아니, 대체 어디 있는 거야? 아니, 아무리 찾아도 없어. 아이씨. 어? 약간 농촌 총각들 같네요. 갑자기 비밀이 있을 수도 있어, 이거. 아니, 에? 아, 형! 어? 뭐해? 과학의 원리를 찾으려고. 뭔가? 뭐야? 어? 여기 이런 데가 있었어? 뭐야 여기? 야, 야. 놀다 갈까? 어? 어? 그럼. 재밌겠다. 더맨더맨 앞으로인데 바보처럼 나오는데? 네가 하면 나도 한다. 금메타 찬타임. 자, 민중 여러분, 오늘은 과친소 특집을 맞아서 찬이랑 같이 영상을 찍게 됐는데요. 찬이가 나왔는데 내가 또 시시한 걸 촬영할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아이템을 계속 찾다가 드디어 발견했습니다. 여러분, 방금 제가 이 경사면을 물 올라가는 거 보셨죠? 어, 이 지구에서 막 중력이 막 날 누르고 있어요, 이거를. 올라가지 말라고. 이런 지구의 법칙도 저희가 한번 과학의 힘으로 이겨내 보려고 합니다. 어때? 우리가 한번 과학을 이용해서 여기로 올라가 보자고. 나 올라갔다 왔는데? 시끄러워. 아, 올라가. 아, 뭐... 편하게? 그렇지! 그렇지, 오케이. 그게 어, 과학. 그렇지, 그게 과학입니다, 그래. 여러분. 과학의 힘 저희가 보여드리도록 하죠. 확실히 걷는 것보다는 뛰는 게 훨씬 편하지. 한 열 배는 편하지. 그렇지, 그런 것 같긴 해요. 아, 힘들어. 아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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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이고. 어우, 저 쓰러질 때 손 쓸리면. 어우. 오, 그 마찰력. 아스팔트는 좀 더 쉬웠을 수도 있어. 뛰면 겨우 되네. 거기서 올라갈 땐 못 올라갔는데 왜 뛰어가면 올라갈 수 있는 거야, 이거 대체? 그걸 모르겠니? 어? 아, 내가 설명해 줄게. 잘 들어봐. 어. 경사면이 높아지면 높아질수록 우리가 누르는 힘보다 내려가는 힘이 더 강해지기 때문에 미끄러워지는 거야. 아. 뭔 소리인지 알겠지? 그렇구나. 아니, 그러면 걸어서 올라갈 수 있는 방법은 없는 거야? 걸어서 올라가려면은 미끄러지니까 미끄러지지 않게 하려면 마찰력을 높여야 되지 않을까 아마? 오, 어? 어, 나쁘지 않은 생각인데? 해볼까? 해볼까? 하자! 하래! 자, 재료들을 사왔으니까 이제 경사를 오르기 위한 신발들을 제작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준비됐지? 그럼! 바로 갑시다. 자, 드디어 완성이 됐습니다! 와, 근데 네가 만든 건 좀 될지 모르겠다. 어? 아, 이거 될 것 같은데, 이런 거? 자, 일단은 아무것도 장치를 하지 않은 일반 기본 신발을 신고 일단 한번 올라가 보도록 할게요. 어? 어. 아, 아. 절까, 이게?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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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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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까보다 미끄러워. 이거 미끄러워, 이거 미끄러워, 이거. 오, 오, 야, 아우, 위험해, 위험해, 위험해. 미끄럽네. 오, 오,
안 되는데? 안 돼, 안 돼. 절대 안 돼, 이거. 필요가 뭐야. 에어가 필요가 없어. 이 철수쌤의 신발로 한번 올라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와, 철수쌤이. 저 소리. 아, 터트릴 것 같아. 더 미끄러지네. 훨씬 미끄러져. 더 미끄러. 조수쌤이 아예 안 됩니다. 오. 다 청소하고 가면 돼. 자, 이번에 저는 분필가루를 묻힌 신발 한번 도전해보도록 할게요. 분필가루면... 안 돼! 절대 안 돼, 이거! 안 돼요! 자, 이번에는 차량용 스프레이 체인을 뿌려서 한번 올라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저거는 아마 스노우 타이어, 스노우 체인 효과가 있겠네. 올라간다. 대박. 와, 올라가네. 됐어. 이 효과 엄청난데요? 왜 그러는데? 하나 더 미끄러워. 자, 이번에는 글루건을 바른 신발입니다. 아, 뭔가 좀 끈적끈적해요. 이거 될 것 같은데? 자, 한번 해볼게요. 오! 아까보다는 훨씬. 자, 이번에는 요 뚫어펑으로 저 경사를 한번 뚫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거 팁이 좀 되는데 이거? 자, 하나씩. 오라우탄 아니에요? 자, 뚫어뻥으로 뚫기 실패. 그렇게 쓰는 거 아니야, 잘 봐. 아, 참나. 이 면적을 가깝게 했어야지, 차나. 게임 begin. 약간 표정이 저건 뭐 하는 거지? 어떻게 잘해? 너무 잘하는데? 내가 저걸 해야 돼. 유니온으로 바뀌었어요. 되네? 자, 저희가 이렇게 다양한 신발들을 실험을 해봤는데요. 저희가 실험했던 신발들 중에 가장 마음에 드는 걸 두 가지씩 스튜디오로 가져가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거 가져왔지 뭐 정해놓은 거 있어? 뭐 하나 정도 정해놨는데 아니 어떤 걸 해야 좋으려나 고민할 건덕지가 있었나? 아, 뭐가 좋을까? 아니 왜 고민하는지 모르겠네. 어쨌든 스튜디오에서 한번 나머지 실험을 해보도록 하죠. 아, 고생하셨어요. 야, 역시 몸빵. 안 다쳤어요? 때문에. 안 다쳤어요? 아유, 멀쩡하죠. 아, 근데 저는 선생님 두 분의 모습을 보니까 그 절벽에서 막 뛰어다니는 사냥들 같아요. 네. 사냥들이 진짜 안 넘어지잖아요. 사냥들도 뭐 그런 비밀이 숨어 있나요? 맞아요. 사냥의 그 발굽에서 정말 끈적끈적한 실제로? 네, 그런 게 나온다고 합니다. 그래서 굉장히 그런 거 연구하려고 노력을 많이 했는데 사냥이 멸종 위기종이라 그걸 이제 연구하지 못해서 좀 아쉽다고는 해요. 일본 과학도 그 얘기 들어봤어요? 아, 네. 그 사냥이 발굽의 가장자리는 되게 거칠고 맞아요. 그래서 마찰력 높이고 발바닥 부분은 되게 푹신푹신하면서 무슨 끈적끈적한 액체 같은 게 물질이 나온대요. 그러니까 좀 말이 되는 게 저 손바닥이 되게 푹신푹신한 편이거든요. 다른 사람에 비해서 제가 그래서 어디 되게 물건 같은 거를 잘 이렇게 잡아요. 예. 농구 되게 잘하셨겠네. 농구도 손이 그렇게 많이 크지 않은데도 농구공도 한 손으로 잡을 수 있고. 진짜 푹신푹신한 게 도움이 되는 것 같아요. 근데 실제로 이 내용 중에서 그 개코도마뱀이라고 그래서 걔도 표면을 보면 되게
어들토들해요. 그래서 그거를 본따서 스파이더맨처럼 제가 그 스탠포드 대학교인가 거기서 그걸 본따서 그 벽을 이렇게 오른 실험까지 했거든요. 와, 실제로 서브레 나왔던. 실제로. 아 진짜요? 이제 이런 거를 생명체의 그런 특성, 뭐 사냥이라든가 뭐 이런 걸 따서 하는 게 생체 모방의 과학이라 그래서. 그렇구나. 이거 다시 저희가 똑같이 얘기하면 안 될까요? 하세요. 똑같이 얘기할 수 있으면 해보세요. 네? 아니요. 마찰력이 진짜 자동차 타이어에도 보면은 트레드 이제 그 특유의 마크들이 있거든요. 네. 경주용 자동차는 마찰력이 필요 없잖아요. 빨리 나가야 되니까 그런 게 또 없더라고요, 선생님. 네, 맞아요. 트레드 패턴이라고 해서 자동차 바퀴면에 보면 이제 홈이 이제 모양별로 나와 있는 경우가 있거든요. 물 빠짐이라든지 또는 승차감, 또 마모성 같은 데도 연결을 주지만 그 바닥과의 마찰력을 통해서 이렇게 빗길이라든가 눈길에도 이제 잘 미끄러지지 않고 운전할 수 있도록 그런 패턴들이 개발돼 있습니다. 좋습니다. 이 숨겨진 과학을 알아봤고 이제 이 자리에서 그 마찰력을 우리가 실험해 보는 거죠, 빅민. 그렇죠. 제가 또 그 실험했던 것들 중에 가장 마찰력이 좋다고 느꼈던 진정한 여기서 해보고 싶은 걸 두 개를 가져갔고요. 네. 일단은 저희가 여기서 그걸 이용해서 실험을 할 건데 저희 저기 실험 영상 속에서는 각 경사를 올라가는 실험을 했잖아요. 이번에는 평지에서 미끄럽게 만들어서 미끄러지지 않게끔 그 접착성을 달리기 시합하는 거예요. 가지고 달리기 시합을 하는 미끄럼 방지 접착력 레이싱을 해보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 실험의 취지는 우리만 고생할 수 없다. 한 번에 맞추시네요. 정말 아시네요. 좋습니다. 우리 이런 신발 팀의 마찰력 레이스 지금부터 시작합니다. 빰빰빰빰빰. 자, 이곳은 아육대 아니죠? 사육대 사이언스 육상 선수권 대회 현장의 김태진 캐스터입니다. 우리 현장에 이런 신발 팀 나와주세요. 네, 여기는 현장에 나와 있는 이런 신발 팀의 빅민입니다. 예. 안녕하세요, 찬이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자, 너네가 뭘 준비했는지 설명해주세요. 자, 여기는 저희 앞에는 장판이 하나 있고요. 이 장판에는 아주 미끄러운 비눗물이 뿌려져 있어요. 여기는 그냥 가면은 미끄러워질 수밖에 없는 만큼의 잔뜩 비눗물이 뿌려져 있고요. 그리고 저희 앞에는 저희가 실험을 통해서 만들었던 다양한 신발들이 준비가 돼 있습니다. 네. 그러면은 이제 팀별로 성적을 빨리 들어오는 팀으로 성적을 매긴다는 거죠? 그렇죠. 저희가 이제 여기서 출발해서 끝까지 오는 시간을 재서 이제 1등과 꼴등을 정하게 될 건데요. 각 팀당 한 분씩 대표로 나와서 경쟁을 치르게 될 겁니다. 신발 선택은 자유인가요? 자유입니다. 좋습니다. 근데 저는 걱정되는 게 아까는 그 마찰력 때문에 경사를 이겨낼 수는 있는데 미끌미끌한 이 비눗물까지도 이겨낼 수 있을까? 그게 걱정이네요. 저는 그래도 해본 사람으로서 좀 가능성이 있어 보이는 게 보이긴 하거든요. 아, 좋습니다. 이거 조금 위험도도 있고 많은 희생을 요하는데 좀 특전이 있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어떤 특전을 가면 좋을까요? 뭐 예를 든다면 1등한 팀에게 뭔가 이제 프리미엄적으로 그러면 이거 어때요? 1등을 하면 벌칙 면제권, 꼴등을 하더라도 벌칙 면제권, 3위가 벌칙 받기. 오, 좋네요. 갑자기 위상이 확 올라가는데요, 지금. 이겨. 우리 도우키 팀 꼭 1등 하길 바라겠습니다. 자, 팀별로 대표가 나와서 신발을 골라주세요. 첫 번째 주자로 우리 지식인 미나니가 출전을 앞두고 있습니다. 제가 출발 외칠게요. 출발! 이재석 씨께서 또 이렇게 출연하셨습니다. 이걸로 한번 뜨자. 노래 못하는데. 노래방에서 점수가 잘 나오려면 소리만 크게 하면은 점수가 굉장히 잘 나오는 10살짜리 애처럼 정말 웃음만 나와 잘한다. 누구 1등 팀을 바로 발표할게요. 그래, 아무 때 그냥 스탑. 스탑. 오케이. 제가 안 볼게요. 오케이.
보여드렸습니다. 보여드렸어요? 여기 있는 카드가 뭔지 제가 맞출 건데 이 금속을 이용해서 어떤 건지 한번 잡아낸다는 거죠? 말이 안 되지. 이동한다. 첫 번째 숫자는 7 맞나요? 와. 어, 네, 맞아요. 7 맞아요? 그러면 모양 한번 맞춰볼게요. 약간 좀 뭐 좀 혹시 하트인가요? 와, 뭐야.